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G4K English Grammar for Korean 즉 한국인을 위한 아주 쉬운 영문법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문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동사 중에서 앞에서는 동사가 무엇이고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어떻게 다르고 3인칭 단수에서 어떻게 변하고 오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부정문과 의문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나는 학생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평서문이라고 그러고 나는 학생이 아니다 이걸 부정문이라고 그러고 나는 학생입니까? 물어보는 걸 의문문이라고 그러죠. 이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의문문이라는 건 뭘 얘기하고 부정문과 의문문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비동사의 부정문 즉 나는 뭣뭣이다 하는 게 있었죠. 나는 어디에 있다 나는 뭣뭣이다 하는 게 비동사였는데 나는 어디에 있지 않다 우리는 있다 있다 있지 않다 또는 없다 이렇게 하죠. 또는 나는 뭣뭣이다를 뭣뭣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뭣뭣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다 아니다 이렇게 동사의 어미 끝을 변화시켜서 부정문을 만드는데 영어로는 부정문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not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아니다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부정문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Ari is a girl. Ari는 소녀이다. Ari is a girl. 소녀이다. 그럼 아리는 소녀가 아니다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Ari is not a girl. is 비동사 다음에 not을 넣어가지고 Ari is not a girl. not a boy. girl이니까요. Ari is a girl. Ari is not a boy. Ari는 소년이 아니다. 소년이 아니다.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not을 집어넣어가지고 부정문은 그렇지 않다는 부정문을 만드는 겁니다. She isn't a boy. 아리가 3인칭 단수니까 she로 받아갖고 she isn't a boy나 같은 시겠죠. 그 다음에 they are in the park. 그들은 공원에 있습니다. 비동사가 두 번째 기능이 존재라고 그랬죠. 있다 하는 거. They are in the park. In the park은 전치사구라고 그랬죠. 이는 전치사구. In the park은 전치사구입니다. 공원에 이는 아닌데 공원 안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공원에 they are in the park. 그들은 공원에 있습니다. 그럼 공원에 없습니다. 그들은 공원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원에 있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they are not in the park. 비동사 다음에 not을 집어넣어서 they are not in the park 이렇게 하고요. 이제 they aren't, aren't을 줄이면 우리가 축약형이라고 그랬죠. aren't, I am을 줄이면 I'm, you are를 줄이면 you're, they are를 줄이면 they're. 그 다음에 they are not은 they aren't, are not을 줄여서 aren't in the park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동사의 의문문, 의문문은 물어보는 것이죠. 뭐입니까? 뭐입니까? 예를 들어서 Ari is tall. Ari는 키가 크다 하는 것을 그냥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평서문. 그냥 보통 문장, 일반 문장을 Ari is tall. Ari는 키가 크다 하는 걸 보통 문장이라고 그러고 평서문이라고 그러고 그걸 물어보면 Ari는 키가 큽니까? 물어보려면은 Is Ari tall? Is Ari tall? 이와 같이 비동사하고 주어를 순서를 바꿔서 얘기합니다. 비동사하고 주어를 순서를 바꿔서 Is Ari tall? Is Ari tall? 이렇게 의문문일 때는 사실 여기에 마침표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여기에 의문부호가 있어야죠. question mark 여기에 있는 question mark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겁니다. 이게 마침표가 있는 건 question mark. Is Ari tall? 하고 이게 의문부호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게 대한 답은 Ari는
키가 큽니까? 물어보면은 yes, she is tall 또는 yes, she is. 네, 그녀는 키가 큽니다. 또는 no, she is not tall. 아니요, 그녀는 키가 크지를 않습니다. 이걸 is not은 또 줄이면은 isn't. 앞에서 그랬죠? is not을 줄이면 isn't, are not을 줄이면 aren't. 이렇게 회화형에서는 여기 no, she isn't. 여기에 question mark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they are in the park. 그들은 공원에 있습니다. 이게 평서문이죠. They are in the park. 그럼 주어하고 동사를 바꾸라고 그랬으니까 Are they in the park? Are they in the park? 그거 의문보로 이제 끝을 바꾸면 됩니다. Are they in the park? 그러면 이게 질문한 거니까 대답할 때는 Yes, No. 그냥 Yes, No만 해도 사실은 답이 됩니다. Yes 하면은 그들은 공원에 있단 말이고 No 하면 공원에 있지 않단 말이죠. 공원에 없다는 얘기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Yes, they are in the park. 이게 전체 문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Yes, they are 까지만 해도 괜찮고요. Yes, they are. No, they aren't. 됐죠? 다시 정리합니다. 부정문을 만들 때는 비동사 다음에 not을 집어넣고요. not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을 만들 때는 주어, 동사와 비동사하고 주어를 순서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비동사의 부정문은 비동사 다음에 not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not은 이제 이것은 무엇이 아니다. 비동사는 무엇이다 또는 어디에 있다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거 부정할 때는 무엇이 아니다, 어디에 없다 이게 부정하는 게 되니까요. 그때는 not을 첨가한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복습해 봅시다. 1인칭, 2인칭, 3인칭에서 각각 비동사가 어떻게 됐었죠? I am 그랬죠? I am 줄여서 I'm. 그 다음에 you는 you are 줄여서 you're 그랬죠? He, she, is. He, she is 그랬죠? is. 거기다 부정문은 뭐만 붙이면 된다? not 붙이면 돼요. I am not. You are not. He, she is not. 그런데 am, am not, are not, is not이 회화할 때는 좀더 이게 되게 길으니까 단순하게 여기에서 am not은 I'm not 이렇게 하고요. I'm not. 그 다음에 you are not, you're not. 이건 you aren't 그럽니다. 이건 I am not이고요. 이건 you're not, you aren't, you aren't. 그 다음에 he isn't, she isn't, it isn't. 앞에서 했죠? isn'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것은 단수일 때 그렇고 복수일 때는 we are였죠? 그걸 we are not, you are not, they are not. 그걸 축약한 걸로 더 줄여서 오면은 we are not을 we aren't 또는 we are not, we are not. we하고 are를 줄이면은 we고, we하고요. are하고 not을 줄이면 aren't입니다. 이렇게 줄이는 방법은 두 개인데 we are not 하는 방법이 있고요. We aren't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You are not, 또 You are not, you aren't 하는 방법이 있고 또 You are not, you are not, you are not. 이것은 you하고 are를 줄인 거죠. We하고 are를 줄이면 here, you하고 are를 줄이면 your 하고 만약에 are하고 not을 줄이면 aren't, we aren't, we are not, you aren't, you are not. They는 they are. 부정문은 they aren't 또는 they not 이러죠. 실제 예를 들어 보면은 I am thirsty. thirsty는 목이 마르다 그 말입니다. thirsty. th 발음은 혀를 입 위에 아래 이빨 사이에다 집어넣고 해야죠. thirsty 이렇게요. I am thirsty. 나는 목이 마르다. 나는 목이 마르지 않다 하면은 I am not thirsty. I am not thirsty. 비동사 다음에 not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she is at home. 그녀는 집에 있습니다. She is at home. 그는 집에 있지 않습니다. 하면은 she is not at home. 이렇게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은
부정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의문문을 정리해 봅시다. 의문문은 뭐예요? 의문문은 물어보는 것이죠. 의문문. 의문문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비동사하고 주어를 순서를 바꾸라고 그랬죠? I am 하면 am I? You are 하면 are you? 이렇게. 그러면 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됩니다. 그럼 이게 돼. Are you? 또는 am I?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의 답은 yes 나 no. yes 나 no로 끝날 수도 있고, yes, 주어, 비동사. yes, I am. yes, you are. yes, she is. 그 다음에 no, she is not. she is not. no, they are not. 이렇게 주어, 비동사, not을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공부해 봅시다. I는 뭐예요? I am. I am. 그 다음에 의문문은 am I? am I? you는 you are. 그 다음에 의문문은 are you? are you? 그 다음에 3인칭 단수에 he, she, it는 is she? is he? is she? is it? 이런 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 의문문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aren't yours? 당신은 aren't you a student? 당신은 학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정하는 것과 의문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이건 그러게 의문과 부정을 합친 거라는 것만 알고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긍정 의문만 하겠습니다. We are we? You are you? They are they?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소문에서는 I am thirsty. I am thirsty 하면은 의문에서는 뭐라고 해요? Am I thirsty? 하고 여기 뭐가 빠졌어요? 의문부호가 빠졌죠? 끝에는 의문사 뒤에는 여기 이렇게 period가 아니라 의문부호 question mark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she is at home은 is she at home? 이것도 의문부호가 있어야죠. question mark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question mark 빠졌습니다. question mark. 이와 같이 비동사의 의문문은 뭐과 주어와 비동사를 바꾸면 된다. 순서를 바꾸면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꾸라고 그랬죠. 부정문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동사 다음에 not을 붙이면 된다고 그랬죠. not을 집어넣으면 되죠. not을 삽입하는 것이죠. She is my aunt. 그는 나의 aunt. 영어로 aunt는 삼촌 관계에 있는 여자들. 그러니까 이모, 고모, 숙모, 외숙모. 그걸 전부 다 aunt라고 합니다. 한국 이제 동방 A지국이 돼가지고 이모인지 고모인지 숙모인지 외숙모인지를 나누는데 영어로는 그 삼촌 관계를 전부 다 나누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aunt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고모이다, 그 다음에 이모이다, 숙모이다, 뭐 여러 가지인데 그것은 뭘 봐야 되냐면 그 상황을 봐서 앞뒤 문장을 봐서 고모인지 외숙모인지 숙모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무엇을 넣으면 돼요? 비동사 is 다음에 not. She is not my aunt 하면 됩니다. She is not my aunt. 그 다음에 I'm afraid of a cat. I am afraid of a cat. 나는 afraid of a cat. afraid는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afraid of cat, 고양이를 두려워한다. 나는 고양이를 두려워한다. 그럼 나는 고양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면 뭡니까? I am not afraid of cats. I am not afraid of cats. 따라서 해보십시오. I am not afraid of cat. I am not afraid of cat. She is not my aunt. She is not my aunt. 다음에 we were sad with the news. With the news, 그 소식을 듣고 we were sad. 우리는 슬펐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슬펐습니다. We were sad with the news. 그러면 이건 비동사 다음에 뭘 집어넣어요? 나스빌리를 뭐라고 했죠? We were not sad with the news.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슬프지 않았습니다. 좋은 소식이었던 모양이죠? 슬프지 않았습니다. This cup is dirty. This cup is dirty. This cup. 이 컵은 is dirty. Dirty. 더럽다. 깨끗해. 더럽다. 그럼 이 컵이 꼭 더럽지 않다 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This cup is not dirty. This cup is not dirty. 이 컵은 더럽지 않다. This cup is clean. 깨끗한 건 clean이죠. Clean. It's not dirty.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대화의 빈칸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너 춥니? 할 때, 너 춥니? 할때 뭐라고 그래요? 너 춥니? 너 춥다. 너는 춥다 하는 것을 그냥 평소문으로 내면은 뭐예요? You are cold죠? You are cold. 너는 춥다. 그걸 의문문 만들려면 태우라고 그랬어요? 비동사하고 주어를 바꾸라 했죠? You are cold를 갖다가 Are you cold? 이렇게 바꾸라고 그랬죠? Are you cold? 그러면 걔에 대한 답은 Yes나 No라고 그랬죠? Yes, I am cold. Yes, I am cold. No, I am not. No, I am not cold. 다음에 6번. 그는 간호사야? 그는 간호사이다는 뭡니까? 그는 he죠. he 간호사는 nurse니까 he는 비동사가 뭡니까? he is a nurse. he is a nurse. 그는 간호사이다. 간호사가 대개 여자가 많지만은 남자도 간호사를 할수 있습니다. he is a nurse. he is a nurse. 그러면 이제 그가 간호사야 물어볼 때는 뭐고? is하고 he의 순서를 바꾸면 되죠. is he a nurse? Is he a nurse? 그러면 답은 Yes, he is a nurse. No, he is not. He isn't. He isn't. He is not. 또는 he isn't. 그랬죠? 그 다음에 그들은 친절하니? 그들은 친절하다. 그럼 뭐예요? They are kind. They are kind이죠? They are kind. 그들은 친절하니? 물으면은 Are they kind? Are they kind? 그렇게 되겠죠? 그럼 답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Yes, they are. No, they are not. 이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밑줄이 They aren't 또는 They are not. They are not. They aren't.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답을 한번 봅시다. 다시. 자, She's my aunt의 부정문은 She is not my aunt. She isn't my aunt. 그렇죠? I'm afraid of cats. 그새 부정문은 I'm not afraid of cats. I'm not afraid of cats.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We were sad with the news. 부정문은 We were not sad with the news. We were not sad with the news. This cup is dirty. 부정문은 this cup is not dirty. The cup이 아니라 this cup. THIS로 바꾸십시오. This cup is not dirty. This cup is not dirty. 그렇죠? 다음에 의문문 이제 배웁시다. 다음 우리가 알맞는 말을 쓰죠. Are you cold? Are you cold? 그랬죠? You are cold를 Are you cold? 그러면 Yes, I am. No, I'm not. Yes, I'm not. 그 다음에, Is he a nurse? He is a nurse. He is a nurse를 음으로 바꾸면은, Is he a nurse? Yes, he is. No, he isn't. 그 다음에, They are kind. They are kind. 음으로 바꾸면은, Are they kind? Yes, they are. 또는, No, they aren't. 됐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I am은 I am not, you는 you are not, he she is not 됐죠? 그 다음에 we are not, you are not, they are not, not을 붙이면 됩니다. 근데 줄에서 올 때는 이제 aren't 또는 isn't로 줄인다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I'm thirsty,
I'm not thirsty. She's at home. She's not at home. 이 대표적인 문장을 하나를 외우고 있으면은 다른 것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문문 만들 때는 뭘 바꿔라? I am은 am I? You are는 are you? He is, she is, it isn't, is it? She, is she? Is he? 순서를 바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we are를 are we? You are를 are you? They are를 are they?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m thirsty는 am I thirsty? 의문부호 she is at home은 is she at home? 의문부호 이렇게 해서 연습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비동사의 그런 센텐스 문장을 갖다가 부정문을 낫을 집어넣어서 부정문을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동사와 주어의 순서를 비동사와 주어의 순서를 바꿔서 의문문을 만드는 그런 영문법을 함께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저는 이 컨텐츠를 제작한 이화국이고요. 제 이메일 어드레스 연락이 여러분 연락하실 필요가 있으면 이 이메일 어드레스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하기 편하도록 제 학습 사이트 www.ehwaguk.com 여기에 가면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영문법도 있고 영어 회화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인성교육도 있고 기후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학습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이 컨텐츠를 갖다 검색하려면은 EG4K 102번이 이번 시간 강의고요. 그냥 검색만 할 때는 EG4K를 검색하면은 이 채널에 있는 그런 강의들이 다 나오고요. 이와구 교수를 검색하면은 제가 만든 동영상 뭐 수백 가지가 나오니까요. 거기에 물론 EG4K 동영상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비동사의 부정문과 비동사의 의문문에 대한 영어 문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